Necklace on me decorated. All this got me feeling jaded. Hold up, I'll be waiting. Bad thing on my radar. 안녕하세요, 대릭입니다. 요새 길거리를 이제 지켜보니까 정말 다양한 패션, 그 중에서도 가방에 눈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.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가방을 많이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 가방 위시리스트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백팩, 뭐 에코백, 다양한 가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조금 새롭게 눈길을 끈 가방의 종류가 바로 뭐 팀백 아니면은 볼링백이라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.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토드백을 정말 잘 활용하고 또 좋아하는 편이잖아요. 뭔가 다른 느낌, 뭔가 다른 느낌으로 토드백은 조금 멋을 딱 부린 느낌이라면 좀 가볍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쇼퍼백, 뭐 팀백, 이런 볼링백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일단 자라를 먼저 봐보자면은 코튼 쇼퍼백이라는 제품입니다. 살짝 빈티지한 좀 브라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 코튼 쇼퍼백이에요. 딱 매장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뭐 실루엣이나 디테일들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매봤는데 뭐 어플로 조회를 해보니까 뭔가 실물하고 온라인하고 되게 이런 룩북? 이런 느낌이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. 뭐 세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런 룩북에 누가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을 해야만 저거 예쁘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온라인에서는 조금 별로였습니다. 살짝 맥시하게 빠지는 제품이지만 뭐 밑으로 좀 벌키지는 조금 실루엣에 딱 어깨에 걸쳐줬을 때 딱 예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세일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건지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 캔버스 쇼퍼백 59,000원입니다.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. 요 아이템은 요새 김우빈 배우님이 이제 캔버스 쇼퍼백을 이제 뭐 파리 잘 모르겠지만 파리에서 메고 다니시는 그런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뻐가지고 편하게 활용을 하면서 좀 심심한 룩에 딱 매주면 휘뚜루마뚜루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퀼팅 소프트 볼링백입니다. 이제 색감이 예쁜 조금 일상생활보다는 조금 여행을 갈 때나 뭐 비행기를 탈 때 좀 색감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볼링백이고요. 좀 부드러우면서 뭐 쿠션감이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고 룩북처럼 조금 어두운 계열 옷들하고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뭐 일상에서는 조금 활용하기에 살짝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뭐 사진 하나는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. 아페세 로고 프린트 트래블백이라는 제품입니다. 조금 가격대가 있는 그런 가방을 원하신다면은 아페스의 트래블백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건 사실 로고가 어느 정도 좀 보여지는 로고가 어느 정도 다 한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고를 보여주면서 코디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조금 굵은 스트랩이나 뭐 숄더끈이 따로 있는 부분이나 뭐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흠잡을 데 없이 그냥 되게 무난한 로고 플레이 가방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.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제품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이제 디네데 팀백입니다. 정말 가볍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팀백, 좀 나일론 소재의 팀백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장만한 그런 가방 중 하나이고요. 올리브랑 블랙 색상 중에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매치가 잘 될 만한 좀 블랙 색상을 골라봤습니다. 뭐 스트랩이나 이런 가방에 그런 색감이 조금 다른 것도 괜찮았고 뭐 크기가 그렇게 작지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크기라서 되게 매기 편했던 그런 가방 중 하나예요. 끈의 길이를 좀 조절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 불편? 조금 단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뭐 맨투맨과 코디에도 좋고 뭐 셔츠나 블레이저 이런 거에 딱 들어줘도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되게 무드적으로 좀 실루엣적으로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생각 가격도 40,000원이라는 가격에 되게 여기저기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방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좀 스타일링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방에 아무것도 안 넣고 다니면 되게 조금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좀 간절기용 뭐 가디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켓이라든지 조금 넣어서 조금 빵빵하게 어느 정도 빵빵하게 하고 다녀야지 좀 실루엣적으로 예쁘더라고요. 그 부분도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All this shit for entertainment. Crazy thinking that it's day one. All this business for the taking.